저는 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물리해양학연구실의 나한나라고 합니다. 저희 연구실 이름이 물리해양학연구실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물리해양학이라는 분야의 주요 주제들, 예를 들면은 해수의 이제 물리적인 특성이나 해류, 해양순환과 같은 거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는 곳입니다. 어떤 대상 해역을 정하면 그 해역의 해수의 특성, 수온이나 염분, 뭐 밀도와 같은 거를 연구를 하고 그런 특성을 가지는 바닷물이 이제 어디에서 어떻게 흐르고 또 왜 그렇게 흐르는지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하고 있고요. 저희 연구실에서는 이제 배를 타고 직접 바다에 나가기도 하거든요. 기본적인 물리 변수들 뿐만이 아니라 음파 전달 시간이나 아니면 유속 같은 거를 재서 분석을 하기도 하고 그 인공위성 같은 거를 통해서 자료를 얻기도 하고 아니면 수치 모델 결과를 사용하기도 해서 해수가 왜 운동을 하고 그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런 곳에서의 해양 환경 변화가 수산 자원이랑 어떤 연관이 있는지 이런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서울대학교 물리해양학연구실의 석박통합과정으로 재학 중인 김지환.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같은 연구실의 박사과정 이인선입니다. 저희 연구실은 관측 자료랑 재분석 자료를 이용해서 물리해양 현상을 연구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특히 연안보다는 대양에 집중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태평양, 인도양, 동해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인도양의 쉘셜러스 차고스 수온약층 언덕이라고 불리우는 그 융승이 강한 해역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2019년도에 파이스라는 해양 장비가 심해서 관측을 수행을 하고 있는데 현재 2019년도에 여기 지금 모형으로 있는 이사보를 타고 하반기에 그 파이스를 회수하고 추가 관측을 하고 오는 것이 저희의 올해 목표입니다. 그 이사보는 굉장히 국내에서 가장 큰 연구선인데요. 굉장히 많은 장비랑 승조원들이 탈 수 있고 인도양 같이 먼 곳까지도 항해를 할 수 있는 연구선입니다. 저는 유람선만 타도 배멀미를 해서 네, 이거 배 탄다라고 했을 때 되게 겁을 많이 먹었어요. 지금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런 아프리카 연안까지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가서 이제 거기서 배를 타는 시스템이었는데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는 이제 그 나라에서 입국을 거절하게 되니까 직접 한국에서부터 배를 타고 가야 돼요. 전체 연구 기간만 따지면 세 달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세 달 동안 배 위에서 생활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둘 다 이런 큰 배를 타보지도 않았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페리만 타도 굉장히 좀 멀미가 심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내가 적성을 잘 찾은 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설명을 드리자면 이 장비 같은 경우에는 심해에서 관측하고 있는 파이스가 수면 위로 올라오면 위치를 찾을 수 있게 탐지해주는 장치이고요. 미사일같이 생겼는데 이 배에 장착해서 바다로 떨어뜨리면 떨어지면서 수온 염분을 관측해주는 XCTD라는 장비입니다. 본인이 선택하는 깊이까지도 관측을 할 수가 있고 해양에서는 이렇게 깊은 깊이까지 하나의 프로파일을 얻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거를 많이 관측에 활용합니다. 저는 이 앞에 이게 참치캔을 가져왔는데요. 저는 그 해양의 물리적 변화를 통해서 이제 우리 사회 경제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죠. 이런 어획량을 예측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 네, 그중에서도 이 참치에 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뭐 뜨거운 물이 이제 뭐 동쪽으로 갔다가 서쪽으로 갔다가 하는 그런 현상 때문에 이제 참치들도 이렇게 동쪽으로 갔다가 서쪽으로 갔다가 이런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데 이런 물리적 변화 때문에 어획량이 변동하니까 그러면 이런 것들을 예측해 보자 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이게 그 참치 연구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되게 많은 사람들이 그럼 참치는 많이 먹어봤냐, 참치는 잡아봤냐 이런 걸 말씀하시는데. 네, 참치가 비싸고요. 네, 제가 실제로 먹어본 참치는 거의 없는 것 같고요. 네, 저는 먹어보지도 않은 걸 연구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생각하기에 저희 연구실은 미국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학생들 개개인만의 개성도 되게 독특하기도 하고 그리고 각자 연구하는 분야가 굉장히 다양하고 아예 완전 독립적인 경우도 있어서 그 다양성을 모두 다 존중하고 충족시켜줄 수 있는 그런 연구실이다. 이래서 미국으로 생각했습니다. 저는 저희 연구실이 약간 텃밭 같은 곳이라고 생각해요. 물리해양학이라는 큰 울타리 안에서 본인이 어떤 작물을 심을 것인지 어떻게 수확할 수 있을 것인지를 결정할 수가 있어서 굉장히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 연구실은 개인 사생활을 많이 보장해주는 연구실이에요. 일단 교수님께서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연구 능력이 개발된다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정해진 출퇴근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면담이나 회의 같은 것도 정해진 스케줄에 따라서 약속된 시간에 하기 때문에 개인 스케줄을 잡는 게 굉장히 편리합니다. 네, 다만 이제 서로의 안부나 근황을 직접 얘기하지 않으면 서로의 그 소식을 잘 모르고 지낼 때가 있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연구실 특징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교수님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것 같아요. 이제 교수님께서 굉장히 상냥하시고 말투도 나긋나긋하시고 그런 것 때문에 학생들도 좀 그런 면모를 좀 많이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 번 더 말을 할 때 생각을 하고 연구를 할 때 한 번 더 생각을 하는 네, 그렇게 된 것 같고 연구실 특성상 연구 분야가 굉장히 달라요. 저는 참치고요. 그런 탐사, 관측 같은 그런 분야라서 굉장히 분야가 다른데 그러다 보니까 서로 얘기를 안 하면 이제 자기가 무슨 연구를 하고 있는지를 잘 모르는 거죠. 요새는 그래도 좀 코로나 시국이고 하다 보니까 줌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많이 만나고 있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조금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사실 그냥 과학자가 되고 싶다 이런 막연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고등학교 생활을 지나면서 지구환경과학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됐고요. 학부에 들어와서 다양한 이제 전공 탐색 과목 같은 것을 들으면서 배를 타고 바다에 몇 번 나가봤고 이제 그런 경험을 통해서 더 흥미를 나 뭔가 배를 타고 관측하는 연구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배멀미를 안 해가지고요. 그래서 적성에도 맞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한 10명 중에 2명 정도가 멀미를 안 하는 나쁜 날씨 환경에서도 저는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아 정말 잘 맞는구나 생각했습니다. 사실 먼 바다 그리고 깊은 바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눈으로 잘 볼 수 없는 현상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것이기도 한데요. 또 그게 우리 일상생활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꼭 우리나라 주변 바다만 연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먼 곳에 있는 바다를 연구를 하기도 하기 때문에 좀 세계 여러 곳을 다녀볼 수 있다는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고요. 또 다양한 국적 그리고 다양한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랑 같이 연구하면서 같이 학문적으로도 교류하고 그런 점이 좀 큰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넓어서요. 이렇게 넓은 바다에서 우리가 한 점에서 뭔가를 한다고 뭘 알 수 있나 라는 그런 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런데 또 돌아와서 생각을 해보면 그 한 점에서 얻어진 자료를 가지고도 우리가 또 많은 것들을 이해할 수 있구나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냥 이제 바다를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다양한 자료를 가지고 다양한 해역의 바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연구를 하는 게 사실 이제 과거에 일어났던 일을 이해하는 것이기도 하고 현재 어떤 바다가 어떤 상태인지 이해하는 것이기도 한데 이러한 이해를 통해서 우리가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우리 지구 환경이 어떻게 변할지를 이해하는 데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게 정말 많아서 연구할 주제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학문적인 호기심을 가지고 스스로의 주제를 찾아서 연구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찾아오셨으면 합니다.